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7일이에요. 6시 53분입니다. 일단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 저는 베트남에 아주 잘 도착을 했고요. 나는 자동 출국 심사는 못하겠다. 출장 때문에 그런가 봐. 나를 인식 못하는 거야. 집에 편하게. 옛날에 막 편하고 빠르잖아. 출국 심사 때 자동 출국 심사를 했는데 제 얼굴을 인식 못했어요. 자동 출국 심사 안 하려고. 도착하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지만 바다포도라는 걸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난 다음 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막 그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난 건지 체한 건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골골거리다가 오늘은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저녁에 잠깐 나가서 좀 먹으려고. 여기는 물도 다 사서 먹고 이런 물티슈나 땅콩 같은 것도 주는데 다 돈 받아요. 주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짐 싸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 오면 매일매일 수영할 거라고. 그래서 수영복도 엄청 많이 챙겨왔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태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좀 계속 뭘 봐? 지금 저희는 벤탄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말을 좀 여우가 쳐주면 쓰련되게 어떻게 엄마가 해봐. 지금은 벤탄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유튜버 시켜줘. 그래. 고상한 유튜버. 비가 너무 많이 와. 까만냐. 벤탄 시장, 옆에 시장에 이쪽 있어요. 엄마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안 더워. 진짜. 예전에 여기 스위트샵 같은데 오랜만에 맛있는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서 우리 국수 먹고 그랬는데. 이런 액세서리 이쁘다. 이거 사고 싶다. 이쁘다. 이산이 와. 누나래. 모르게 마마. 아 근데 마마. 그거 이뻐. 잘 마마. 샀어. 마마. 어때? 아 이거 조개 껍질이네. 자게. 이쁜데? 저것도 이쁘다. 저 동그란 거. 해도 돼? 어? Try. Yeah, yeah, can I? 어떤 것도 이쁘다고. 야 나 무서워서 못 쫓겠어. 그냥 팍팍 돌아. 뭐야 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인데? How much? How many? Where is that? How much? 아, 아, 안 no, 안 거기서 지금 이 아시아 8만동 네, 아시아 8만동 해준대. 여기서 8만동? No, 24만동. 24만동. 야 너 너무 도둑들 이런 거 아니야? 끝까지 다 받으시오. 하나도 놓침 없이. 그럼 A9 and 10. 여기. 오케이,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거 이쁘다. 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근데 이쁘다. 근데 이거 되게 불편하다. 맞아. 120만 동. 야, 120만 동에 30만 동 4배 무섭다. 네.
40만 동. 40만 동? 너무 비싸. How much you want? 10만 동. No. No. 20만 동. 15만 동 Thank you. Thank you. 지금 네 배 더 싸게 샀어요. 벤탄 시장은 흥정이 필수입니다. 지금 8만 동짜리 옷을 15만 동에 팔려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언니가 들어서 제 값을 샀습니다. 뭐 마시자. 나요 코코나. 쿠키엠? 할머니 2만 동. 코코나.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거야? 저 찍는다고. 여기 혹시나겠다. 여기 어떤 여기 오지? 빈빈 수영장이야, 수영장. 수영 한 5분 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비가 조금 멈추고 날씨가 조금 개이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영향 때문에 이 수영장 물들이 너무 더러워. 막 온갖 나뭇가지들이랑 막 벌레들이랑 쌓여가지고. 여기서는 절 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맨날 혼자 놀아요. 그리고 제가 좀 결심한 게 있어요, 최근 들어. 아무래도 특히 정기적인 일이 없는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일과 휴식을 구분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아침 일찍 안 일어나고, 제가 아침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뭔가 생체 리듬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래도 뭔가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잖아요. 뭐 어떻게 그 시기가 또 베트남에 오는 시기랑 맞물려서 베트남에 있는 한 달 동안 일단은 시도를 해볼 건데, 제가 목표는 6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랬는데 이제 몇 날은 조금 실패했죠.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안녕. 오늘도 하루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고 안녕.